손절한 친구한테 축의금을 달라고 해도 될까? 아~ 축의금? 네, 축의금. 손절했는데? 응. 어. 축의금이 굉장히 핫하다고. 맞아. 그래, 이거 한번 보자. 이건 봐야 돼. 난 12월 3일 결혼을 앞둔 30대 후반 예비 신부야. 아, 얼마 안 남았다. 결혼을 앞두고 5년 전 손절한 친구에게 축의금을 받을까 말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언니들이 알려주라. 왜 받고 싶지? 손절한 친구는 대학교에서 친해졌고 대학 졸업 후에도 연락하면서 시간 될 때 꾸준히 만났었는데 내가 술자리에 남사친 불러서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준 적이 정말 많거든. 그 친구도 당시에는 내 남자친구의 친구랑 썸 같은 분위기가 막 이어지더니 한 오빠랑 사귀게 됐어. 그 후에 나는 남자친구와 헤어졌지만 둘은 잘 만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노는 걸 워낙 좋아하는 친구라서 다른 친구들이랑 클럽을 갔다가 걸리면 나한테 연락을 해서 남친이 연락 오면 너랑 같이 클럽 가서 진짜 딱 정말 춤만 추고 왔다고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부탁한 적이 몇 번 있었어. 그리고 남자랑 술 먹다 걸렸던 적도 많아서 남친이 의심을 좀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렇게 자주 싸우고도 둘은 결혼을 했고 난 결혼식 축의금 10만 원에 에어프라이기 하나 사서 보내줬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카톡방에 뜬금없이 원훈 오빠가 이제 너랑 놀지 말래. 우리 손절하자. 어, 저렇게 말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있어? 어머, 진짜네. 진짜야? 오빠가 이제 너랑 놀지 말래. 우리 손절하자. 뭐 저렇게 말해? 이제 우리 더 이상 보지 말자. 너도 결혼할 때 말해. 축의금 보내줄게. 키키. 뭐야? 야, 장난쳐? 와, 싸가지 없어. 너 줄 생각이 있는 거면 지금 당장 보내. 오. 라고 하니까 오. 채팅방을 나가버리더라. 저 진짜 싸가지 없는 건데? 어머. 저거는... 너무 어이가 없고 남편한테 맨날 남자랑 놀다가 걸렸을 때 내 핑계 대니까 나를 술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는 친구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의심이 들더라. 아이고.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내가 몇 달 뒤에 결혼을 하거든. 갑자기 결혼할 때 말하면 축의금 보내준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물어봤더니 야, 니카야, 이건 괘씸해서라도 연락해서 받아라, 이거는. 야, 그런 년들은 돈이라도 뜯어내야 돼. 이거 무조건 받아야 돼. 야,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넘겨. 연락하면 너도 똑같은 사람 된다. 이렇게 의견이 반반 갈리더라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너무 고민이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딱 부러지는 편 들어주라. 야, 이거 진짜 최악이다. 이거. 친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뭐, 시작하시죠. 친구 아니야. 친구 아니야. 난 아까 타이틀 봤을 때 굳이?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러는데? 와, 이렇게 손절한 건 조금 얘기가 그래. 달라지죠. 아니, 키키키. 키키키. 이게 너무 재수없어. 키키키 뭐야? 와, 저게 뭐야? 이게 실제 대화 내용이에요. 친구 맞냐고. 근데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딱 봐도 술 친구야. 진짜요? 네,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맞아. 제가 봤을 때 그냥 남자랑 있으면 이 친구랑 있었어, 클럽 가면 이 친구랑 있었어 하니까 남자친구가 나 이제 의심할 만할 거지만 너 얘 만나지 마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또 저렇게 한 걸 수도 있어. 또 저런 친구분들은 항상 아쉬울 때 또 연락이 옵니다. 맞아.